자, 2020년도 9월 22일 아침 종합주가, 코스피 종합주가,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 시황 3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장에 이야기했었던 그 수치대가 지금 정확히 왔습니다. 2342, 41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제 예측이 전혀 안 틀리죠. 아까 제이 시간대에 자, 10시 반 시간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 자, 여기 보시면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 요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요 구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을 때 여기가 10시 12분입니다. 12분, 10분. 자, 여기 보이죠? 시간. 하방에 대한 압력이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 시황 분석을 보시고서 선물 매도로 때린 사람은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자, 제 예측이 단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10포인트 이상은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또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2358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여기 보시면 2352포인트를 바닥을 잡고 52포인트 여기입니다. 여기를 바닥을 잡고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방 압력이 완전하게 죽지 않았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2352포인트를 빠지면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2352포인트 깨지면 10포인트는 더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제가 오늘 예측해 드린 것대로 2340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 시황 분석이 절대 틀리지 않죠.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234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은요, 오늘장 대폭락이 옵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썸네일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드렸어요.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잠깐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아니다. 요게 아니고. 코스피 종합주가 예측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 코스피 2300포인트라고 제가 깨지나? 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시황 분석을 이미 어제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도 주가가 2300포인트를 깨는지 봐라. 자, 어제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린 거예요. 자, 내일장에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진다. 자, 종합주가가 어제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렸을 때 종합주가가 242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에 저는 100포인트 넘게 빠질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썸네일로 보시면 2300포인트가 깨지나 라고 제가 시황 분석글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 다제 근거 자료가 다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제 2340 포인트를 지금 드디어 깨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장에 2340 포인트까지는 빠진다. 자, 빠졌을 때2340 포인트에서 중대 변곡 구간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은요. 오늘 2300포인트 아직까지도 40포인트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네요. 자, 제 시황 분석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단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리진 않잖아요. 자, 대한민국 모든 애널리스트들, 증권방송 TV,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최고로 잘났다라고 여기저기 방송에 팔려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방송 들어봐야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주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미 어제장에도 자 주식 신용 매수 땡긴 사람들 그리고 주식 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 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위험 관리를 하셔라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 채널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한데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늦게 제 채널이 늦게 운영된 것도 있고요. 이미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5년 전서부터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가졌던 사람인데 폭파가 됐습니다. 폭파가. 그래서 어느 힘 있는 놈이 제 채널을 폭파를 시켰는데 자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세상에 아직도 알려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338포인트가 드디어 깨지고 있는데요. 자,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요. 2400포인트가 절대 2340포인트가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흐름으로 2340포인트가 회복을 못 하면은요. 오후장에도 주가가 점점 더 빠지면서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위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